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연애운을 높이는 데에는 풍수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집이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연애운 높이는 비법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집이 마치 사랑의 자석처럼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려는 분들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통하는 연애운 비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연애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상징물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담긴 곳을 찾아보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 코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랑과 연결된 기호나 상징물을 숨겨두세요. 예를 들어 두 마리의 비둘기나 연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같은 것이죠. 이 비밀의 상징물은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현관의 마법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에 작은 붉은색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두세요. 이것은 마치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마법의 초대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보다는 은은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식물입니다. 집 안에 식물을 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식물이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담긴 식물을 선택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진 다일리아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로 거실을 꾸며보세요. 이 식물들은 여러분의 집에 사랑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연애운을 한층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조명입니다. 부드러운 조명은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각 방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의 조명을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침실에는 따뜻한 오렌지 빛을, 거실에는 환영한다는 느낌을 주는 환한 금빛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명의 공간은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애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애운을 상승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애운 상승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